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참나. 좀 어울리나? 보라라. 엄마. 너 혹시 엄마한테 말 못할 고민이라도? 에? 뭔 고민이요? 그러니까 설마 그거 하고 밖에 나갈 건 아니지? 아이, 엄마도 참 말도 안 돼요. 반반이가 별천지 리조트에서 사다 준 건데요. 걔도 참 뭔 생각으로 이런 걸 선물한 건지. 그러게 말이다. 그럼 엄마가 할까? 돈 아끼느라 기념품도 못 사왔는데 엄마가 하면 딱! 안 어울리거든요. 반반이가 준 선물이니까 엄마는 절대 발도 대지 마세요. 알았죠? 아이고! 안 해! 안 해! 등골 빠지게 자식 키워봤자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다더니. 와서 밥이나 먹어. 네. 소중히 간직돼야지. 어? 27? 이날은 장소는 쳇바퀴 섬 단광, 시간은 보름날 정오라. 아유, 불꽃 회장과 간신히 약속이 잡혔군. 아이, 그건 그렇고 요 기사는 누가 쓴 거야? 어? 위험 속에 방치된 단광 쳇바퀴, 주변 동물들 불안불안, 돈 조항은 못 들은 척. 아이, 나 참, 수리빈 몸 땅을 파며 나오는 줄 알아? 어차피 계획만 잘 성사되면 사라져버릴 거, 싼 값에 대충대충 수리하는 거야. 눈 가리고 아웅이랄까. 어머, 이 귀여운 베이비 뭐야? 이번 짠 명품 이다리? 오, 새 모델이네.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아빠, 나갔다 오마. 나 이번엔 이거 갖고 싶은데. 어쩌라고? 아빠가 뭐 네 필요할 때마다 뺏쓰는 저금통이냐? 안 돼! 어우, 아빠, 그게 아니고요. 나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해피, 어이, 생각나는 거? 글쎄다. 아, 참, 아빠가 말이다. 그렇지, 그렇지. 네, 아빠. 돈 창고에 쥐도 설치했거든. 119에 실려가기 싫으면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럼 다녀오마. 우리 아빠 맞아? 근데 정말 아직도 모르시는 거야? 아니야, 이번에 그 깜짝 파티? 어우, 내가 깜짝 파티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 반반이 생일? 그래, 지난번에 준 선물도 있고. 아이, 뭔가 멋진 걸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글쎄, 웬만해선 걔 눈에 안 찰 텐데, 뻐끔. 야, 뻐끔아, 넌 뭐가 좋을 것 같아? 응? 얘기 좀 해줘. 글쎄, 나 같으면 맑고 깨끗한 천연 안반수. 아유,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고. 아하, 정보 입수. 바니바니 반바니. 우리 집엔 네가 웬일이니? 웬일은 보고 싶어 왔지. 어이구, 됐거든. 느끼한 몽타주 치우고 그만 가질래? 어, 그래?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나 물어보려고 왔는데. 아, 그럼 가지 뭐. 어머, 딴죽이너. 생일마하고 다르게 성격 급하다 얘. 자자, 그러지 말고 어서 들어와. 어떤 게 좋을까? 돼지 털도 아기 털처럼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부들부들 털 관리 5종 세트? 아니. 그보다는 역시 반짝반짝 빛나는 이를 위해 이 반짝 이가리가 좋겠다. 딴주가, 나 이거. 뭐. 골랐어? 아, 뭔데? 어디 봐. 신모델 이반짝 이가리. 초특가 15,000원. 아, 뭐가 이렇게 비싸. 내 능력으론 양말 한 짝도 어림없겠네. 엄마, 여자들은 어떤 선물을 좋아해요? 글쎄, 여자들이 다 커다란 선물을 원하는